뭐 지금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는 사실 무대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죠. 그 무대 부분에서만큼은 지민이한테 배울 점이 정말 많고, 그리고 저도 이때까지 지민이를 보면서 또 배웠던 것들이 있을 정도로 지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. 굉장히 잘 내요. 어떻게 사람이 저런 느낌을 낼까? 신기하게 데뷔하고 나서 제가 인터뷰 때 그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연습생 하는 기간 동안 이 멤버만큼 연습을 하는 사람 못 봤다라고 하는 게 지민이 형. 지민이 형이 그만큼 노력형 인간이었고 너무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탄소년단에서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형이고 노력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노력으로 해낸 이제 노력 하나로.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인정을 못할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이 정말 본받아낸다는 점인 것 같고 지민이는 너무 노력하는 친구. 네, 여전히 더 잘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 가수로 동등하게 보컬로 겨루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아주 큰 친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도 더 노력해야겠구나 생각을 들게 하는 친구고 저한테 도움을 못 줘도 힘이 돼줄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전 지민이한테 들었었거든요. 개인 이제 둘이서 얘기할 때 그게 약간 많이 저를 한 번 더 생각을 바꾸고 저를 한 계단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걔는 뭐 잘해서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.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. 지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잘 없거든요. 네, 그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이홉 같은 경우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팀의 플러스 요인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 같고 호석이 이제 뭐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시종일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고 또 퍼포먼스 쪽에서 가장 리딩을 잘 해주는 친구예요. 그래서 제 리더 역할을 반은 절반 정도는 같이 해주고 있는 친구라서 존경스럽고 제이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같이 연습할 때 보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요.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, 뭐 만약에 누가 저기가 있으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 모을지 보고 있으면 그 점이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호병만큼 그렇게 이제 멤버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호병만큼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습을 하거나 조금 약간 개개인의 생활이 있다 뭐 있을 때 약간 조금 힘들거나 지치는 모습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병은 되게 힘을 많이 줘요. 네, 힘을 되게 많이 줘요. 그래서 정말 이 형이 힘을 줄 때는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와, RM 형 리더를 맡고 있다면 뭔가 호비 형은 저희 멤버 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되게 유하고 다 잘 챙겨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뭔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고 그걸 또 해내고 그런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또 정말로 저는 호석이 형은 정말 이 팀이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. 다 힘들어요. 힘들 때가 분명히 있고 그 형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힘든 것보다 다른 우리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다정한 것 같아서 그냥
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팀에 없었으면 과연 정말 이 팀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멤버인 것 같아요. 많이 말했지만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소년에서 뭐 거의 남자로서도 가장 빛나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. 그래서 뭐 이번 빌보드에서도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를 정국이의 복근이 이제 나온 순간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구나를 느끼는 친구. 정국이도 노래 너무 잘하고 무대 잘하고 그리고 막내 정국이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죠. 너무나도 다 잘하는 친구니까 다재다능한 친구예요. 뭐 최근에는 뭐 영상도 자기가 직접 찍으면서 뭔가 이렇게 멤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또 무대면 뭐 무대, 뭐 노래면 노래, 춤이면 춤, 뭐 얼굴이면 얼굴 빠질 게 없는 친구라서 되게 부러워요.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. 나이예요. 나이가 정말 부럽습니다. 존경해요 나이를. 정말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. 멋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정말 막내라는 게 형들한테 좀 뭔가 다르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멤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 동생이 자기가 느끼던 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게 형들한테 정말 크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존경은 그냥 잘하는 모습 보면 그냥 항상 존경스러워요. 배우고 싶고 항상 물어보고 있고 중국 일단은 깊게 안 파지만 뭐든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. 저는 그 성격을 되게 부러워해요. 그래도 정국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여러 가지가 다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거고 그리고 걔는 평균 이상이에요. 한번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평균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드럼도 걔는 기본적인 리듬이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웃기지만 비트박스도 진짜 잘하는 친구고 그리고 뭐 작곡, 작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다 자기의 느낌을 정말 제대로 배우면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의 컨텐츠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. 그리고 B 같은 친구는 그냥 정말 끼가 많아요. 그 끼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끼인 것 같아요. 비만의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느낌. 내 친구 태용이 뭔가 존경이라고 하면은 뭔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. 뭔가 아이 같다는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. 애 같다 전혀 다른 것 같아요. 애 같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좀 때묻지 않은 느낌 이 들 때가 많은데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엽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게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한 번 더 뭔가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때묻지 않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해서 뭐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 저 친구는 와 아이돌이 천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. 일단 잘생겼고 또 일단 되게 많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
사실 천재 같기도 해요. 이 형이 보면 어떨 때 보면 아 이 형이 되게 다른 사람한테 막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형이 뒤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꼼꼼히 생각하고 그런 세심한 형이더라고요. 또 그만큼 또 스펙트럼도 되게 넓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뭔가 저처럼 저는 이제 욕심 많고 막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형은 뭔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안에서 뭔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내가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좀 차분함? 그런 게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형이는 이제 뭐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친구라서 되게 어느 사람한테나 호감을 사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보여주고 이런 되게 순수한 면을 굉장히 존경해요. B 같은 경우는 너무 무대를 잘하잖아요. 뭐 그런 좀 리스펙하고 다음에 슈가 형은 뭐 슈가 형만이 가진 그 어떤 애티튜드나 음악적인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이 대단히 존경.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두말하면 전설이죠. 너무나도 곡도 너무 잘 쓰니까 BTS의 뭔가 앨범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.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전 좀 많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특히나 뭐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이렇게 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. 뭔가 너 이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다 같이 있을 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로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. 저도 뭔가 배울 때가 있고 그 말에서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되짚어 볼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좀 깊은 마음에서 좀 슈가 형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진짜 팀 내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슈가 형의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곡의 그런 랩 같은 것들이 랩하는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보니까 지금의 슈가 형은 되게 정말 멋진 래퍼인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해요. 그 형의 랩을. 슈가 형은 되게 냉철한 사람이에요. 되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되게 칼 같은 형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점도 뭔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같이 살다 보니까 할 때는 정말 딱 칼같이 할 거 하고 슈가 형이 아무튼 슈가 형도 잘하고 또 제일 부러운 거는 잡지식이 많다. 뭐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랩무용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람이 뭔가 대체 어른 같다?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진영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나이가 많은 형이에요.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인데 그런 뭔가 나이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말을 하자면 되게 나이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팀이 유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희들에게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